이곳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조선시대의 궁궐 경복궁. 500년의 역사가 깃든 곳인데요. 너무나 유서 깊은 곳이라 안타깝게도 강아지는 출입금지. 어이, 거기요, 거기요. 이러시면 안 되는데. 보미는 가능합니다. 원래 출입이 안 되는데 보미 같은 경우에는 흰개미 탐지견이라고 해서 문화유산에 살고 있는 흰개미들을 조사하는 그런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적진에 가장 먼저 들어간다. 국내 유일 흰개미 탐지견 보미. 보미에게 주어진 임무는 경복궁을 샅샅이 뒤져서 흰개미 피해가 없는지를 알아보는 것인데요. 보미야, 잘 좀 부탁해. 그럼 여기 오늘 저 수정전부터 한 다음에 저기 경해루랑 뭐 근정전 이쪽으로 넘어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탐사지는 수정전. 한글 창제의 기틀을 마련했던 집현전이 있던 곳인데요. 셋. That's good. Stay. That it up. 와, 보미야, 너 진짜 말 잘 듣는다. 보미와 오랜 시간 손발을 맞춰온 박병배 훈련사. 보미보다 한 발 앞서 수색할 곳을 둘러보는데요. 도착하셨는데요? 지금 탐지하기 전에 강아지한테 혹시나 이제 뾰족한 거 튀어나와 있는 거 있는지 이런 것들 확인해서 탐지하다가 다치는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육안으로 이제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우리 보미가 얼마나 귀하신 몸인데요. 해봅니다. 흰개미들이 내뿜는 아주 미세한 페로몬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보미. 작은 틈새로 흘러나오는 냄새까지 다 캐치한다는 보미. 그런데 너무 빛의 속도로 가는 거 아니니? 섰다. 빠르게 달려오다 급정거.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제가 아무리 당겨도 안 와요. 여기 확인하기 전까지는 한 발자국도 못 돼요. 흰개미 냄새를 맡으면 그대로 멈춘다는데요. 오케이, 잘 안에 가서 좀 피해 봐. 과연 보미의 판단은 맞을까요? 먹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아마 지나간 것 같아요. 과거에, 그러니까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피해가 있으면 안쪽에 그 저기 좀 빈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빈 소리가 안 나고 안에도 다 차 있어요. 지도새도 모르는 사이에 나무를 파먹다가 결국 건물을 약하게 만드는 작은 흰개미의 위력. 흰개미의 주식은 죽은 나무인데요. 목조 문화재가 많은 우리에게 흰개미는 가장 위협적인 존재인 셈이죠. 그러나 겉으로는 확인 불가. 인간보다 만 배 뛰어난 보미의 후각보다 효율적인 것은 없답니다. 이번에도 즐거운 보물찾기를 하다가 얼음이 된 보미. 제 예감은 틀린 적이 없어요. 실제 훈련 상황에서는 90% 이상 흰개미가 숨어져 있는 곳에 대해서 탐지 반응을 하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10.9. 함수량을 측정해 흰개미 서식 가능성을 파악하는데요. 10.3. 보미가 지목한 곳은 지속적인 추적 관찰을 실시합니다. 폭발물이나 마약 같은 경우에는 탐지가 되면은 그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 기둥을 쪼개서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조금 어렵고 살아있는 곤충이다 보니까 얘네들이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너무 미세한 냄새다 보니까는 조금 탐지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곳은 조선시대 임금님이 나란 일을 하시던 근정전의 행각. 수많은 기둥을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려면 끝이 없지만 이것도 보미에겐 몇 분 컷. 열일한 보미를 위해 훈련사가 꼭 지키는 원칙이 있다는데요. 바로 20분 일하고 30분 쉬기.
복지 제도가 너무 훌륭한데요. 아리랑 국구랑 이랑 이런 게 다 물이 닿으면 이제 제일 시원해지는 거예요. 너무 차가운 물로 하면 또 설사할 수 있고. 보미의 컨디션에 따라 일의 정확도가 달라지는데요. 이렇게 보미의 집중력을 관리하는 것도 훈련사의 몫이랍니다. 보미랑 같이 다니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10년 됐습니다. 얘는 잉글리시 스프링거 스파니엘이라고 하고요. 영국산 사냥개 품종인데 집중력, 체력 이런 것들이 또 동기부여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아가지고 제가 선호하는 품종입니다. 보미가 태어난 곳은 영국. 보미는 원래 영국 경찰견이 될 운명이었는데요. 마약 탐지견과 폭발물 탐지견의 갈림길에서 박병배 훈련사를 만나 한국의 흰개미 탐지견이 됐답니다. 강아지들이 어떤 후각을 사용해서 자기의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은 아이들이 문제 행동이나 어떤 정말 나쁜 행동들을 하지 않는 것들을 되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탐지 훈련 자체가 강아지들을 되게 편안하게 만들어주는구나, 혹은 이 사람을 도와주는 이 작업 중에서도 강아지들도 정말 즐기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면서 요 매력에 이제 빠지게 되었습니다. 20년 경력의 박병배 훈련사. 시각장애인 안내견 훈련사로 시작해 터키의 지진 때 파견됐던 리트리버 구조견 토베기부터 새나개에도 출연했던 소방 최초의 화재 탐지견 다소리까지. 우와, 다 이분의 손을 거쳐갔군요. 다음 탐사진은 연못 위에 그림 같은 누가 경회루. 왕실의 연회가 열리던 곳인데요. 일반인에겐 잘 허락되지 않는 경회루의 내부. 봄이야, 네 덕분에 우리가 경회루 구석구석을 안방에서 보는구나. 널찍한 마루만 봐도 남다른 규모가 느껴지는데요. 훗날 강아지가 이곳을 돌아다닐 줄 세종대왕은 상상도 못했겠죠. 경회루가 소중한 만큼 흰개미 탐지는 중요하니까요. 조사하러 가는 곳이라서 흰개미를 찾으러 다니면서 가지 못하는 여러 군데를 가고 있습니다. 보미가 출장 간 문화재만 전국에 160여 곳. 해인사 팔만대장경 보관 장소는 물론 창덕궁과 화성까지. 보미야, 너 공로상이라도 받아야 되겠다. 이곳은 흰개미 탐지견 보미의 훈련장이 있는 경기도 용인. 공놀이를 좋아하는 보미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강아지 운동장까지 완비. 이야, 5성급 호텔 수준인데요. 아니, 그런데 너는 누구니? 보미와 다르게 성격도 아주 느긋해 보이는데요. 보미는 알겠는데 얘는 누구예요? 얘는 도담이라고요. 지금 흰개미 탐지견을 공부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저도 흰개미 찾을 수 있다고요? 안으로 들어가 보니 훈련 도구들이 거의 국가대표급. 훈련사분이 직접 만든 것도 있다네요. 뭐예요? 요 안에 흰개미가 살고 있습니다. 목조 건물의 저승사자라 불리는 흰개미. 아이들의 훈련을 위해 본의 아니게 흰개미를 키우고 있다는군요. 아주 미세한 냄새까지 맡는 녀석들이기에 흰개미 다룰 때 오염 방지를 위해 위생 장갑은 필수라는데요.
그렇다면 흰개미 탐지견 보미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훈련 과정을 지켜볼까요? 먼저 1단계. 빛의 속도로 돌진하는 보미. 뭐야, 시작하자마자 벌써 끝? 저 확신에 찬 눈빛. 보미 너 진짜 선수다, 선수! 공놀이 보상을 간식보다 더 좋아한다는 보미. 간식 보상은 배부르면 탐지에 소홀해지지만 우리 보미는 그럴 염려가 없답니다. 이번엔 보미의 강력한 라이벌 도담이. 우리 도담이 실력 좀 볼까? 어, 도담아, 거기는 아닌데? 도담이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스타일. 아빠 얼굴 쓱 한번 보더니 다시 옆으로. 이번엔 옆으로 또 안 가나? 아까 봄이랑은 틀리죠. 방금처럼 이거 맞나? 옆으로 가볼까? 이렇게 되게 속도도 느리고 되게 꼼꼼한데 한번 이렇게 딱 확인하는 순간에는 내가 아무리 당겨도 느리지만 한번 마음 먹으면 대쪽 같은 강아지예요. 여기야? 페로몬이라는 물질로 의사소통을 한다는 흰개미. 네. 도담이한테 딱 걸렸네요. 알았어. 옳지, 잘했어. 제작진이 한번 맡아봤는데요. 아무 냄새가. 그냥 통 냄새? 네, 쇠 냄새. 요 아무 냄새도 안 나는 것들을 그 강아지들이 맡는 것이야, 탐지견들이. 2단계로 레벨업. 10마리 정도가 요 작은 공간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냄새가 나올 수 있는 구멍도 되게 밀봉이 되어 있고 해서. 이번엔 조금 어렵겠는데요. 촘촘한 벽돌 구조물 사이로 쏙. 와, 진짜 야속하다, 야속해. 돌냄새밖에 안 날 것 같은데요. 과연 봄이라면 가능할까요? 봄이부터 스타트. 성격 급한 봄이도 꽤나 고민이 되나 본데요. 되게 어려워요. 냄새가 되게 미세하다 보니까는 요 안에서 냄새가 모여 있다가 빠져나오는 시간들도 충분히 줘야 되고요. 언저리까지는 갔어요. 언저리까지는 갔는데. 나 빨리 찾고 공놀이 하고 싶은데 어디 있는 거야? 네, 지금 정확하게 포인트에 찾았습니다. 봄이야, 네가 이 어려운 걸 해내는구나. 너 그러다가 코 박히겠다. 아치! 어려운 거 잘했어. 아치, 잘했어. 예. 우와, 아치. 잘했어. 저 안에 깊숙해 있어가지고. 자, 이번엔 도담이 차례. 아까 흰개미를 숨겨놨던 벽돌은 냄새가 남아있을 수 있어서 빼고 새롭게 세팅. 이제 도담 선수 입장. 아니야. 그런데 자꾸만 자세가 흐트러지는데요. 잡아. 어렵대요. 찾아봐. 도담아, 어려운 것도 해봐야 실력이 는단다. 오, 우리 도담이가 멈췄는데요? 거기 맞아요? 네. 그 옆에 아니었어요? 저기 맞습니다. 아이씨. 보미와 달리 도담이는 간식 보상을 좋아한다네요. 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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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2년 정도는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1년 동안의 어떤 사회화 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탐지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한 6개월 정도 기초 교육과 또 현장에서의 교육 해가지고 총 한 2년 정도 이렇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어려운 3단계. 제작진의 요청으로 한 통에는 사료를 넣었는데요. 다른 한 통에는 검은 개미. 검은 개미의 페로몬 냄새가 흰 개미와 조금 다르다네요. 제 복병이 요구해요, 사료. 사료가 있어서 아이들이 지금 또 때마침 배고플 시간이기도 해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셋. 칠 다리. 세 개야. 아빠의 자랑 봄이. 아빠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출격했는데요. 오케이. 망설임 없이 봄이가 멈춘 곳은 과연 사료일까요? 흰개미일까요? 흰개미를 정확하게 찾아낸 봄이. 이야 진짜 듬직하다. 이번에는 위치를 바꿔서 도다미가 해볼 차례. 그런데 성격이 느긋한 도다미가 웬일로 벌써 멈췄는데요? 하세요. 다미는 지금 뭐 반응을 하진 않는데 꺼내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죠. 그래서 이게 흰개미 냄새는 아니라는 건 알지만 사료를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도 도다미는 사료를 꺼내기 위해 무척이나 애를 썼다죠. 아이들이 뭔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닭가슴살 냄새. 그런데 닭가슴살을 넓게 펴주네요. 그 위에 브로콜리, 당근, 파프리카 올리고 돌돌 말아준다? 어? 금시초문 강아지 김밥이 녀석들의 특식. 사람이 먹어도 되겠네요. 사람 먹어도 되죠. 강아지들은 염분 있는 거 못 먹잖아요. 그래가지고 염분 없이 건강식으로도 사람도 먹어도 돼요. 김 대신 국산 검은깨를 듬뿍 발라 쪄주면 누가 봐도 김밥! 귀한 일을 하는 아이들인 만큼 방부제 걱정 없는 수제 간식을 직접 만들어준다네요. 봄이와 도다미는 우리나라에 딱 두 마리뿐인 흰개미 탐지견. 혹여 아플세라 사람보다 더 많은 영양제를 챙겨준다는데요. 뽀마, 뽀마. 비싼 거야. 오메가부터 관절 영양제, 유산균까지. 훈련사님도 못 먹는 종합 영양제를 먹인다네요. 극진한 보살핌 덕에 아픈 곳 하나 없이 건강하다는 녀석들. 그저 일하는 강아지가 아닌 자식 같은 반려견으로 함께 일하고 있죠. 흰개미 탐지견에게도 산책은 필수인데요. 아이들의 안전한 산책을 위해 진드기 퇴치 옷을 꼭 챙기신다죠. 가자. 자유롭게 뛰어놀고 마음껏 냄새 맡을 수 있는 시간.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과 달리 강아지는 코로 세상을 만나는데요. 봄이는 노즈워크가 일상이니 스트레스가 쌓일 일이 없겠네요. 뭐가 있어 여기? 뭐가 있어? 간혹 산책을 하다가도 이렇게 신호를 보낼 때가 있다는데요. 봄이는 왜 멈춘 걸까요?
100% 실제 상황. 설마 설마 했는데 우와. 진짜 인개미네요. 와, 잘했어. 인개미는 원래 익충, 썩은 나무를 분해해 토양을 비옥하게 한다네요. 잘했어. 야, 끝났다. 뭐 보상해줄 거 없는데. 잘했어. 제가 이런 공간도 마련한 게 일하는 거는 정말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마음껏 뛰어놀고 마음껏 냄새 맡고 정말 밝게 자라는 그런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